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음 달 2일에 일제히 취임합니다. 임기 시작까지 열흘 정도 앞두고 당선인들에 대한 기관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홍석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열린 경상북도 기관 보고에서 이철우 도지사 당선인의 첫 일성은 일자리였습니다. 민간 투자가 쉽고 일자리 창출 속도가 빠른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거듭 강조하며 도청 전 부서가 소관 업무에서 문화관광과 밀접한 요소를 적극 발굴해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선거 중에 밝힌 경상북도 관광공사의 확대 개편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슬로건이 제가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인구 줄어드는데 어떻게 중심이 되는가 이거. 일자리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침체에 빠진 농업회생대책으로는 농업인 주주제, 월급제 등 다양한 농가 경영 안정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가을 예산국회 대책부터 도청 신도시 정책까지 도정 현안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임종식 교육감 당선인은 도청 앞 업무용 빌딩에 취임 준비 공간을 마련해 기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출신으로 이미 교육청 업무에 능통한 임 당선인은 부서별 업무 보고를 실무자 중심의 현안 보고로 대체하는 등 조용한 취임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